안녕하세요. 부양나무 뿡입니다. 오늘은 그 호전란 그 원종 호전란 수입을 해서 공구하신 분들한테 오늘 분양이 갈 겁니다. 분양 가기 전에 조금 이렇게 시간이 남아서 몇몇까지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예쁘게 감상해 보세요. 워크라나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꽃망울을 맺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 화분에 꽃이 지금 한 10개 정도 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일부 나오고, 여기도 일부 나오고 있고, 안에 저 보이시죠? 10개 정도 보는, 10개 정도 피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음에 조금, 되면은, 시간이 되면은, 이 영상을, 워크레나 영상을 담아 보겠습니다. 여기도 전신에 다 꽃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 아이는 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 교배종인데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품고 있는 아이예요. 올해는 꽃이 두 번 피었습니다. 두 번 피고, 이모작을 해주네요. 이모작을 해주고, 이래서 참, 오래된 대주들은, 무음 발부들은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넬리아도 꽃이 피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부양의 전형적인 목부예요. 목부인데 온시디움만 이래가지고 부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온시디움 쪽만 이래가 해가지고 했는데 여름부터 계속 피어가 나왔습니다. 피가 나오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호전란 조금 있으면 호전란 소개를 할 건데 호전란이 잎이 일반 우리 거기서 꽃집에서 판매했던 호전란 재고난 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붙였는데 저 이 손하고 한번 봐봐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거의 내년에는 제가 봤을 때 한 40-50cm 안 자라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꽃이 지금 막 개화를 하는 중이고 저쪽으로도 안으로 시간 관계상 요 안으로는 요 조금 후에 아니겠습니까? 촬영을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늘 이제 시민한테 오늘 배송 갈 거예요. 이제는 저렴한 값에 이 보급을 하니까 보통 한 분들이 다 이래가지고, 3개, 5개, 심지어 많이 사신 분들은 10개까지 20개까지 산 사람들이 있어요. 보이시죠? 아, 이분도 많이 사셨네요. 하나같이 다 소중한 이 꽃들인데 힘들게 보양해도 힘들게 저렴한 값으로 저렴한 값으로 구입해가지고 이 소비자계들 주민들께 들어가는데 아무쪼록 예쁜 꽃 보시고 좋은 취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다 배송 갈 거예요. 저희들이 부양란에 저희들이 수입할 때 공구에 직접 참여하시는 것 같으면은 아마 많이 저렴하실 거예요. 저렴해가지고 그때 이래가 바로 이래 주문을 하면은 성결제 해가지고 주문하면은 저렴한 값에 이래가지고 아마 갈 거예요. 관세나 이래가 사이트에서 있는 거는 거 하고 부양에 조그마한 소정의 인건비만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래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아마
누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나눔보다도 더 저렴하게 나갈 거예요. 그래하고 저쪽에 우리 저희들이 또 그 요것만 해가지고 요거는 공구를 한 거고 저희들이 부양해서 길러가면서 판매할 걸 이제 영상을 또 담아 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부양해서 부작을 해서 길러가지고 아마 내년 봄이나 각자 필요하신 분들이 또 전화 주시면은 저희들이 뭐 쭉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기간태아 같은 거. 이 아이는 꽃이 유달실 크네. 여기 보시죠. 꽃이 피는데 유달실 커가지고 조금 생소하지만은 여기 조금 수입하는 모종들이 조금 어리지만은 요 아이들은 가장 최신적으로 국내에서 조금 보기 드문 개체들이에요. 보기 드문 개체인데 만약에 이들에도 가격이 아마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이쪽에 하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하고 요것도 지금 요는 아이들은 거의 다 부작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저희들이 부양해서 키워가면서 판매할 거예요. 판매하고 또 각자 시민께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부양에 콜 하시면은 저희들은 또 요걸 바로 배송해 드립니다. 여기에 실레리아나도 있습니다. 실레리아나도 있고 필리핀넨시 또 있고 네트라피스 하고 여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요 아이들은 꽃들은 많이 피었네요. 많이 피고 이래 있기 때문에 데드라피스 알바네요. 알바인데 예, 보이시죠? 예, 지금 요 아이들은 꽃들을 달고 있습니다. 달고 있고 또 이쪽에는 셀레벤시스 요 아이는 쟤는 꽃은 생소하게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무늬가 다 화려하게 뭐 거지 없네요.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넨시스는 요 아이도 셀레리아나메처럼 그 잎에 무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는 영상 보시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호접에 대해서는, 조금 문의하지만은, 앞으로 길러가면서 좋은 취미가 될 거예요. 부양에도 이렇게, 예쁜, 난초들을 수입을 해가지고, 소비자에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얼마 후에 부양에 왈캐리아나 전시회를 하는데 전시하는데 그때 아마 오시면은 저희들은 이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지금 조금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